맥주 안주 양대 산맥 포카칩과 치킨의 만남. 포카칩 치킨 너겟을 만들어 볼 거야. 말만 들어도 맥주가 확 땡기는데? 포카칩을 그릇에 담고 손으로 조물조물 잘게 부셔줘. 그 위에 파슬리, 파프리카 가루를 뿌리고 잘 섞어줘. 아이들이 먹을 때는 파프리카 가루는 빼줘야 돼. 닭가슴살 두덩이를 먹기 좋게 잘라줘. 닭가슴살에 생크림을 붓고 조물조물해준 다음 포카칩을 골고루 묻혀줄 거야.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굽기만 하면 끝이야. 이번에는 진짜 초간단인데? 비주얼이 진짜 이쁘다. 애들도 엄청 좋아하겠다. 에어프라이 200도에서 20분간 익혀줘. 에어프라이어마다 온도가 다르니 중간중간에 확인해줘야 돼. 자기를 향한 내 마음처럼 뜨거우니까 꺼낼 때 조심해줘. 그릇에 이쁘게 옮겨 담아주고 마요네즈에 스리라차 소스를 넣고 잘 섞어줘.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맛있게 먹어. 다음에 또 해줄게. 바삭 촉촉한 게 엄청 맛있다.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기다릴게.